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얼굴들 모시고 하니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호 요세핀 나수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산 나수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프란체스카 수녀입니다. 오늘은 수도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으신지. 아니, 그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물 네. 명세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준비해오라고. 네. 근데 거기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머리가 사자머리가 되는 거예요. 폭탄. 그래가지고 이제 실핀 있죠, 실핀.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직장 동료 중에 대리님이 명옥씨 너무너무 사주고 싶다, 선물을. 뭐가 필요하냐.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핀을 사주세요. 선물이 얼마큼 많이 사줬는지 상상이 되죠. 실핀을 엄청 사주신 거예요. 하나도 안 썼어요. 왜냐면 신장님 때는? 아니, 저희 때는 머리를 커트로 굉장히 발랄하게 산뜻하게 커트를. 아니, 이거 실핀을 꽂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필요하게 주신 거예요. 실핀을 그러면 머리에 꽂고 있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수녀님들 머릿속이 굉장히 단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로 탁 묶어서 모든 머리를 다 고정시켰다고 생각하니까 제 사자머리를 죽이는 방법은 실핀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는 사실 준비물 챙기기도 너무 급급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동생. 동생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주면서 챙겨. 제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오직 동생의 그 종이를 보여줬더니 동생이 함께 다니자고 시장을. 의외로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거기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뭐지, 물건을 있는 것은 그냥 가져오세요. 집에 있는 건 새로 사지 말고 새로 살 것은 알려주시면 수녀님이 사주시는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수녀원에 오게 되니까 집에 있던 제가 이제 쓰지 않을 것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유일한 취미가 문방구에 가는 거였거든요. 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문방구에 가서 뭐가 새로 나왔나를 맨날 가서 무슨 어떤 페트지가 새로 나왔나, 뭐 아니면 어떤 연필이 새로 나왔나 이런 거를 맨날 보고 한 개씩 사는 게 저의 되게 즐거움이었거든요. 매일? 네? 매일이요? 거의 매일이요. 왜냐면 그 학교 앞에 바로 문방구가 있으니까 이제 나오면서 그거 가서 이제 하나씩 보고 구경하고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유일한 취미였고. VIP요. 네, 그리고 저는 수녀원에 굉장히 일찍 온 편이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돈을 어떻게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월급은 받지만 돈은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되게 그때 많은데. 네. 제가 옷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사는 거, 뭐 백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방구에 가서 이렇게 소소한 소비를 하는 게 제 유일한 소비였거든요. 뭐 먹는 거 안 먹었어요? 주로 먹는데. 먹는 것도. 저도 주로 유흥에 좀 썼는데. 고기. 네. 네, 그런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잘 드셨어요? 네, 집에서 직장을 다녀가지고 학교 갈 때는 아빠가 태워주시고 돌아올 때는 그 학교에 그 선생님이 카풀해 주셔서 집까지 태워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생각했죠. 그래서 그래서 문구 박스를 챙겼는데 새 박스가 됐어. 엄청 큰 박스로 새 박스.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가져와라고 하니까 가져왔는데 지원장 선생님이 되게 놀라셨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럼 지원서 그 창고에 있던 문구류가 많던데. 네, 제 걸 수도 있어요. 와서 다 하자. 내놨어요. 되게 풍부하더라고요. 진짜. 다양한 종류로. 그냥 모아놓는 걸 좋아했던 거, 쓰는 거 아니고? 다 쓸 수 없으니까요. 세상에. 그 이후에 그런 욕구가 사라졌어요. 수녀원에 와서? 네,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 또 생각난 거 있어요. 네. 애착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오빠들하고 살아가지고 인형 선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야구 글러브, 그다음에 권투 글러브.
야구 방망이 이런 거 딱지 이런 거만 이제 갖고 놀다가 지장 살면서 인형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옷 방에 가면 인형과 핑크 막 슬 이게 블라인드도 핑크로 막 하는 거예요. 와 블라인드 핑크가 진짜 의외죠. 정말 의외다. 예, 근데 그걸 다 두고 왔잖아요. 블라인드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오니까 이제 그런 게 막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뭐 누가 이렇게 주거나 그럼 그걸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쓸데기가 없잖아요. 이사도 많이 다녀야 이동을 되고 해야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서원에 오는 애기들한테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 방에 단정합니다. 아 수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지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으셨어요? 저부터 해도 돼요? 네. 자꾸 저부터 해가지고 괜찮아요. 어쩌셔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행상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와 착한 어린이셨군요. 선행상? 네 선행상 그게 뭐냐면 국민의례가 있었어요 저희는. 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하잖아. 어머 나 나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태극기 내려오는 시간 있어요. 그거 내리는 일 이런 거.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어머 나 이런 거 너무 잘 안 갔잖아. 그 난로 뗄 때 우리 난로. 예, 그 이렇게 네. 세모 네모란 그거 네. 무슨 탄이죠? 그거 까만 거. 그런 탄 있잖아요. 그런 거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이게 양동이에 담아다 놓고. 그런 걸 순수. 그런 거 그냥 했어. 나 왜 그런 사람이야? 나 왜 그랬어? 이거 대단하다. 그런데 선행상을 막 타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써주니까. 어머 나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다. 그래서 제가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 가치가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니까 수임들도 그거 느끼죠. 왜? 구두 몰래 닦아놓기. 아 맞아. 그 다음에 다림질 이렇게 몰래 해놓고 도망가기. 맞아.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막 신발 예쁘게 돌려놓기 이런 거. 하나도 쓸데없던 게 없더라. 쓸데가 없다고? 아니 쓸데가 있긴 하잖아요. 좀 있죠. 아름다운 수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해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 맞아. 그러니까 네.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한 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빨리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한계, 장단점 이런 거를 얼른얼른 인정해서 동료들과 대화가 막히지 않는 거 있죠. 이게 너무 주님과의 관계하고도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도 너무 솔직한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빨리 깨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기보다 착한 일하고 성질날 때 있잖아요. 맞아요. 안 알아줘서. 맞아. 그 다음에 해놓고 나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막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알았죠. 아 내가 왜 화가 나나가? 아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 줄 알고 했다가 선행상을 안 주잖아 수녀원에서는. 그래갖고 아 이거는 수도생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하고 진짜 친해지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만큼 우리 동료들하고도 솔직하게 친해지는구나. 그게 자질인 줄 알았던 제가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그러지 않나요? 착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어머니가 좀 어렸을 때는 조금 엄격하게 훈육을 시키셔서 근데 수녀원에 와서 알았어요. 제가 별로 착하지 않은 걸. 근데 수녀원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초반에는요. 아 초반에. 초반에는 왜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막 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내 안에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내 마음 안에 착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둘 다 인정하도록 수도회가 저를 양성시켜준 거를 제가 되게 많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착해야만 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런 줄만 제가 저 자신에서 좀 착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어떤 선행을 작은 선행을 하기에도 정말 이렇게 어떤 날은 정말 은총 없이는 뭐 진짜 작은 선행도 하기 정말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자매한테도 말하고 또 이렇게 스님들한테도 말하면서 선행할 힘을 정말 내 힘이 아니라 그 받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 게 그게 진짜 선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수녀원에 가기 전에 늘 언제나 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제 수도원에 가서 이 기도로 세상을 구해야겠다.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소아대래사 이런 성인전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라고 제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그 저희 이모가 수녀님이시기도 하고 휴가 나오는 걸 엄연히 눈으로 봤는데도 저는 아, 그 봉쇄 생활. 아. 봉쇄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수녀원에 가면 집에도 못 오고 자, 거기 갇혀서 사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나는 그 갇혀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한 2, 3일 만에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사순 시기에 수도원에 입대했거든요. 근데 와서 며칠 지내봤는데 참회예절을 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죄를 생각해보래요. 고요한 분위기에서 죄만 생각하니까 죄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정말 끝도 없이 나왔어요. 끝도 없이. 착해서 죄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저 어마어마한 죄가 많이 있었어요. 떠올랐고 그리고 제 동생이 그때 군대에 가 있었는데 동생이 너무 보고 싶으면서 동생에게 한 그 뭔가 잘못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되게 좋은 아니, 엄마, 엄마 아빠보다 보고 싶은 사람이 사실 동생이었고 동생이 되게 보고 싶고 되게 못해준 거가 너무 누나로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청구회를 딱 그 보러 갔는데 아 신부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수녀원에서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살기가 너무 부적합한 것 같다고 나는 정말 약간 자질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정말 펑펑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막 했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알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수녀원에 들어오기에 적합한 조건과는 정말 다르구나. 수산나 수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거 생각나요. 네. 저는 이제 기도하는 공간이니까 네. 침묵이 되게 중요하고 아. 그리고 약간 수임들은 이렇게 조신한 네 맞아요. 요러해야 돼.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성격이 목소리도 크고 웃음도 크고 그래서 우리 아바마마께서 늘 말씀하시길 딸 넌 네 웃음은 너무 담벼락을 넘어가는구나 큰일이구나 이렇게 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실천하기 시작했죠. 조용히. 네. 침묵 중에. 예. 수녀원이 와서요? 수녀원이 와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 사는 수녀님들을 보니까 네. 자기 느낌과 감정을 서슴없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느낌에 솔직한 거가 되게 안 된다. 여기서 수녀원은 침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빨리 깨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자기의 진짜 느낌 그게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이런 느낌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좌우명 같은 게 제 안에 생겼어요.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수도생활은 행복하다. 아. 네. 뭐랄까요 수도생활은 그냥 솔직하면 된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어쩔 땐 너무 솔직하시면 네.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 저한테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 저는 아니죠. 아니고. 그러니까 표현은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 공격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아니고 자기 전달법이라고 하죠. 예.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솔직하게. 예. 아니, 저는 아까 말하는 거에 좀 덧붙이자면 무섭기도 하고 부럽기도. 아, 부럽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수녀원에 와서 솔직한 거를 보고 표현하는 걸 배웠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수도회가 되게 고마운데 이제 내성적이다 보니까 표현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좀 놓쳐. 갔는데 예, 그제서야 예. 표현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표현을 훨씬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을 뵈면 부러운 것도 사실 있는 거예요. 수생을 하면서 아 이거는 진짜 꼭 있어야 된다. 경험자로서 생각하는 것. 저는요 조금 부족한 상태로 사는 거가 익숙해지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짐 때문에 그래요. 짐 때문에. 네. 이렇게 발령인 받아서 네. 바우로딸 박스에다가 짐을 싣고 가면 네. 이게 이제 너무 많은 경우에는 풀고 싸고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문방구가 두 박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네. 한 박스로 사는 거를 근데도 충분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많이 없어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거를 훈련하게도 되고 적으면
빨리빨리 응답드리고 빨리 떠나고 빨리 풀 수 있고 짐을 좀 줄이는 거가 익숙해지면 그건 되게 수도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런 게 있고 근데 똑같이 약간 이제 정서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너무 애착한다고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맞아, 그러니까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떠남을 빨리빨리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막 이수임하고 살다가 너무 친하게 잘 지냈는데 떠나면 뭐 다음에 또 만나면 재밌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점 찍고 다시 가서 또 새로운 공간에서 되게 산뜻하다 수녀님은 아니 그렇게 돼야 들골통스러운 거 있잖아 살면서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은 이별을 하잖아요 짧은 이별을 하잖아요 맨날 이별이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낄 때 주님께 빨리 말씀드리면서 그럼 왜냐면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좋은 사람들을 또 많이 만들어주시잖아요 그걸 믿으면서 빨리빨리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의미에서 냉정한 게 아니라 네네. 예 그런 거 되게 저는 참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예. 그 전에 한 번은 같이 서원에 일하던 직원과 헤어지는데 직원분들하고도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샤터를 내리는 서원이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현님 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일 보자 이렇게 하고 헤어져요. 샤터를 내리면서 너무 슬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일 못 만날 건데 내일 봐요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어떤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기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기쁜 일도 있고 사실 슬플 때도 있고 뭐 짜증 날 때도 있고 근데 그래도 우리 그 공동체 수님들한테는 그걸 표현할 수가 있지만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불러일으켜진 감정이면 그걸 다 표현을 그렇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마음에 울화통은 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성장이 더딘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도 나고 속상하니까 그럴 때 가기 싫어도 그냥 가서 억지로라도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말하기 싫어도 끝에 한마디라도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났다라든지 왜 주님이 이런 거 왜 이러시냐고라든지 그렇게 그냥 한마디라도 하는 그 마음만 안 잊어버리면 되겠다는 생각? 네. 네. 저는 수녀원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랑니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니를 뽑으러 큰 병원에 혼자 갔어야 됐었어요. 근데 수녀님이 돈을 정말 조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예전에도 돈이 굉장히 많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에 되게 익숙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병원비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비를 계산해 봤을 때 안 돼. 이걸로 너무 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수녀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냥 수녀님을 믿고 가보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그 속을 문 채로 수녀님! 전화를 했어. 그렇지, 그렇지. 뭐. 근데 그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평화가 생겼어요. 아~ 돈이 없어도 괜찮구나 아~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돈 없이 사는 삶에 대한 걱정을 그 은연 중에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약간의 확신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수도원에 들어와서의 제가 느끼는 어떤 사랑과 그 전에 느꼈던 사랑이 엄청 다르거든요.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사랑이었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사랑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를 이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 내 방법대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뭐 것을 주고 표현하고 그 사람이 이거를 사랑으로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상관없이 제 사랑의 틀은 주는 거였거든요. 사랑을 한다. 내가 한다. 였는데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아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주면 제가 느껴야 되는 거죠. 받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상태가 내가 하는 막 이거 이 막
번잡스러운 사랑의 표현을 받기에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거 안 하고 나는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표현해가지고 사랑을 주고 싶다면 그걸 안 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사랑이 그거를 정말 어렵지만 매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배우는 것 같아요. 수도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수도 생활을 포기해야겠다. 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 나쁜 걸 주님께 매일매일 드리면 수도 생활 전혀 문제 없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한 자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침잠이 너무 많거든요. 수원에 들어와서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내내 잠 늘 정말 지금도 아침잠이 많은데 특히 지원기, 청원기 때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평생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졸음이 오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안 깨. 어쨌든 좀 그렇잖아요.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날도 너무 졸려왔어요. 너무 졸려왔는데 졸린 상태에서 터덜터덜 이제 이렇게 졸려서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선배 수연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 수연님한테 수연님 제가 너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졸려온데 제가 과연 어떻게 괜찮을까요? 저 좀 그래요. 속상해요. 이랬어. 그랬더니 그때 그 연차를 보면 제가 꼬마잖아요. 한참 꼬마 그때 정신선 하시는 수연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연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나도 졸려. 괜찮아. 나도 아침에 졸리고 나도 그래. 건강하다는 뜻이야. 그때 그 수연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고민을 훨씬 심각하게 했을 거예요. 그 정도였구나. 그래서 나중에 정신선 하고 나서 그 수연님한테 가서 수연님 제가 그때 용기를 얻었다고 인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제가 그냥 느낀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지만 아침잠이 많은 나도 괜찮구나. 자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구나. 근데 그런 게 하나씩 다 쌓여가는 거예요. 네.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주님이 선생님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채워주시잖아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들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수도생활 찬양방송 수도생활 외안에 다음에 다시 만나요.